상황에서 계속 답답하게 지낼 순 없잖아요. 해법이 있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주부 육아를 위한 황금 법칙 첫 번째. 자, 먼저 해줄 수 있는 것, 없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예. 그냥 애를 키워주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십니다. 그리고 다 하다가 힘들면 점점점 하나씩 빼시게 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휴일에는 못 봐준다. 공휴일엔 힘들어도 너네가 봐라. 예.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는 저는 이거 이렇게 추천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. 나는 애만 보고 살림은 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. 왜냐하면 밥, 빨래, 청소 다 하는 거 이거 젊은 엄마들도 힘들거든요. 네. 그다음에 나는 먹고 자고 씻기고 입히는 건 할 수 있지만 교육은 네가 결정해라. 그래서 너무 머리 쓰고 너무 몸 쓰는 거는 좀 젊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쿨하시다. 네. 예. 좀 야박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예,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 예, 네. 중요하죠. 분야별로 예. 주도권을 확실히 나눠놓는 건 그렇죠.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예. 행복한 조손 육아를 위한 황금 법칙 두 번째 열어볼게요. 언제까지 몇 명의 손주를 돌볼 것인지. KBS.